어제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는 여대생은 실제로는 이 아이의 엄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대생은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섭고 아기를 기를 자신도 없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성길 기자입니다. 버려진 신생아를 구했다던 여대생 25살 김모 씨는 자신이 아이의 친모라고 자백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유전자 채취를 요구받자 자신의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경찰은 신생아가 버려져 있었다던 아파트 복도에 핏자국이 없던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김 씨를 추궁했습니다. 배꼽에 탯줄까지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면 태어난 지 불과 얼마 안 된 상태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체액이나 양수 같은 것이 당연히 바닥에 묻어 있어야 돼요. 김 씨는 어제 새벽 3시 반쯤 광주 두암동 친언니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산한 뒤엔 집 앞에 버려진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데려왔다고 언니와 형부에게 거짓말을 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생아를 유기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무서워 자작극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신생아가 버려진 사실이 알려지면 아기를 길러줄 누군가가 나타날 걸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